이 차량은 실린더 하나가 폭발하지 않아서 출력이 부족하고 진동을 수반하는 일명 심바하는 엔진입니다. 인젝터를 하나씩 검사해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번 인젝터에서 싱싱 프로브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일단 2번 인젝터 쪽 문제인 것은 확실한데 인젝터 자체 문제인지 아니면 배선 문제인지 알 수 없으므로 터미네이터를 이용해서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터미네이터에 펄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관찰되어 있어서 전기 구동 신호는 정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싱 프로브는 반응하지 않았으므로 2번 인젝터 자체 고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오터 강주영입니다. 자동차 전기전자 부품 이상 유무를 검사할 때 스캔툴의 진단 결과에 따라 부품을 새 것으로 바꾸고 나서도 고장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난감한 일을 경험한 적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스캔툴을 이용한 진단 기술이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부품 자체 불량인지 혹은 커넥터나 배선 불량인지는 따로 구별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툴에 나타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인 판별을 하는 것은 결국 정비사의 몫입니다. 이제 새로운 진단 툴을 이용해서 지금까지보다 편리하고 손쉬운 진단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툴은 싱싱 프로브입니다. 영어로 노래한다는 뜻의 싱과 검진기라는 뜻의 프로브가 합쳐져서 싱싱 프로브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진단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의 전기전자 부품에는 코일이 감겨져 있어서 코일에 전기가 들어오면 자력이 발생해서 순간적으로 자석이 됩니다. 이 싱싱 프로브는 자석이 되는 순간 끝에 있는 홀 이펙트 센서에서 자력선을 검출해서 삐삐 하는 소리와 이 LED 램프를 점등시킵니다. 만약 싱싱 프로브에 아무 변화도 없다면 부품이 고장이거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싱싱 프로브로 검사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가솔린 인젝터, LPI 인젝터, CRDI 인젝터, 점막 코일, 각종 솔레노이드 밸브, EGR 밸브, ISA 밸브, 릴레이, 알터네이터, 각종 모터 등 내부에 코일이 감겨 있는 부품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사용법은 그림처럼 코일이 감겨 있는 부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싱싱 프로브를 가져다 대줍니다. 인젝터와 같이 항상 동작하는 부품은 시동을 걸어두고 하나씩 검사하면 되겠지만 ISA와 같이 잠시 동안만 동작하고 꺼지는 장치는 에어컨을 켠다든가 해서 ISA를 작동하게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릴레이와 같이 펄스 형태가 아닌 항상 켜져 있는 부품은 켜진 상태에서 위에서 그림과 같이 흔들어 줘야 합니다. 또한 자력선은 N극과 S극으로 나뉘어 있어서 극성에 따라 감도가 더 좋은 면을 싱싱 프로브에서 골라 사용합니다. 이것은 부품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부품을 차량에서 떼어낸 다음 전기를 연결하지 않고 부품만을 단독으로 검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